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 인사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은촛대 등을 비롯한 물건들과 교인들의 헌금, 소지품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것을 보고 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예배를 계속 진행시키며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저 모습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일은 바로 저 강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강도들을 위한 통성기도가 시작됐고 얼마 후 기도가 끝난 뒤에 보니 그 강도들은 모든 물건을 남겨놓은 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을 다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일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최선의 열심을 보이면서도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일까요?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 세상 일에 다 쏟아버린 열심의 찌꺼기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겠지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소망의 바다 3집에서 보내드립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 더욱 크네.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그 위에 내가 서리.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그 위에 내 삶을 세우리. 소망의 바다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죽음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성취와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전과 후는
구약의 암시와 모형으로 설명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으로 유도된 신포도주의 들이킴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결성은 죽음 후의 과정에서도 계속됩니다. 주님은 뼈를 꺾지 않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뼈가 꺾이지 않는 의인 메시아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당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쏟아내신 물과 피의 육체성을 언급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즉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동안 소심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담대하게 변화됐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몰래 믿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인적이 드문 밤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협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최상의 영광으로 모십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이들은 독수리 밥이 되게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장례에서만큼은 왕의 대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정의하며 기다리셨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소심했던 두 제자가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치른 장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암송됐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어부들의 찬양 1집에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사시고 죽음까지도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 무엇 하나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신 것이 없이 성경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말이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핑계대는 것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육체를 입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예, 많이 부끄럽죠. 우리 주님 앞에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아버지를 얼마나 아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죄를 멀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즐기며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것을 증거하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나팔 소리는 주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고 이제 기록하겠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라고 돼요. 주의 날에 내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큰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 라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나님의 소리를 구약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나팔 소리가 엄청 크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든 백성이 심히 떨더라라고 돼. 여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 예비하라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뵙길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성결케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마음도 몸도 모든가 성결케 만들어서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오늘날 자유신학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 목사님들까지도 뭐 교회에서 아디타야 티셔츠 바람으로 설교하면 어떠냐 하고 그런 식으로. 오늘날 구약 성경 여기 보면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빨아라. 이 옷을 빨아라는 건 뭐예요? 너희 몸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너희 몸과 몸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부부간에도 절대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제 3일을 기다려서 3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3일을 기다려서 말해서 예수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시내 산으로 나오라. 그런데 나올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결케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아주 깨끗한 몸으로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충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 읽고 하나님은 조금도 부정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용서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아무렇게나 쓰레기다 끌고 가서 그냥 티셔츠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 예배를 자기가 드린 하나님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 소리가 그럼 뭐냐? 나팔은 바로 복음의 소리죠. 복음. 복음의 나팔. 그렇죠? 이 복음의 소리, 주님의 그 말씀의 복음의 소리를 요한은 나팔 소리로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시. 그래서 우리가 168장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지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지에 울려 퍼질 때에, 그렇죠? 바로 이 나팔 소리는 복음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복음의 여기. 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뭐예요? 복음을 듣고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도 나팔 소리로 얘기해서 실제적으로 무슨 나팔이 불면은 무슨 우리가 변화되나요?
무슨 나팔이기에 그 나팔 소리 들어가, 뭐 트럼펫이나 그런 거 불면 그 우리가 그 변화되나요? 아니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니 마지막 복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의 소리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이후에 될 일을 너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팔 소리 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4장 16절 17절에 돼 있잖아.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뭐예요? 이후에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후에 네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마땅히 될 일, 마땅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질 일, 틀림없이 이루어질, 틀림없이 성취될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보이라.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이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일곱 인이 조금 약하고 그 다음 강한 것이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 완전히 강한 것이 일곱 대접 재앙이죠. 그렇게 보이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21장, 2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생명수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동일해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너희의 인 삶이고 너희의 다음 생의 삶이라는 걸 이제 계시록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것은 바로 내가 영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그런 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그랬죠. 내가 몸 밖에 있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리라. 내가 낙원에 들어가 삼천대 낙원에 말하신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여기도 아마 이제 그 영 안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 계실 거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들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들은 거기 때문에 육신의 귀로는 들리질 않아요. 바로 사도 요한도 육신은 판모섬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성령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좌. 자, 하늘에 보좌가 펼쳐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보좌가 왕이 앉는 용상이잖아요. 의자. 그죠? 의자, 용상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으셨다. 어떤 의자에 앉으셨길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같은 모양으로 의자에 앉으셨을까? 그 보좌는 과연 이 세상에서 말한 그런 용상일까? 그런 의자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성경은 모두가 상징,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거를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이거 보좌가 뭐냐. 여기 시편 9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 의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돼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의 기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이런 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의와 공의. 의와 공의가 바로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와 공의 가운데 앉으시고 의와 공의 가운데 항상 행하시고 의와 공의 가운데 항상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 기초가 되며 주의 보좌가 있잖아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자, 의와 공의가 항상 하나님이 계시 않는 그 보좌가 되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항상 주님 앞에 앞서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의와 공의를 행하고 항상 인자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보좌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되냐 천국 갔더니 금이 있더라 보석이 있더라 번쩍번쩍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보석이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뭐 벽옥 같고 뭐 홍보석 같고 이제 그런 얘기 하자 여기 적어놓잖아요. 근데 세상 말로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와 하나님께 거룩함과 영광을 세상 말로는 도대체가 비교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는 건 뭐예요? 뭐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뭐 사파이어 이런 아주 귀중한 보석 같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방법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장 값지고 귀한 보석에 다 비교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석 같고 그 천국의 보석이 많다 깔려있다 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보석이 아름답죠. 금과 다이아몬드 뭐 여러 가지 금이 아름답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런 보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 이런 것들이 바로 값진 보석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서 21장에 가면 이제 뭐 열두 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무슨 보석 뭐 이때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보석은 뭐예요? 그 보석이란 건 뭐예요?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잡것, 모든 것을 다 빼냈을 때에 비로소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광석이 99K가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99번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와서 불순물을 빼고 아무것도 없는 잡티가 없는 것이 번쩍번쩍 빛날 때 바로 그 금광석이에요. 진짜 금이에요. 바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풀무도가니에 연단의 풀무도가니에 환란의 풀무도가니에 우리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해서 우리로 완전히 다 모든 죄를 벗어나고 모든 것을 다 제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 바로 보석같은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런 보석 같은 귀한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보석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바로 보석같이 변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바로 아무 잡티가 없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무지개가 들렸더라. 무지개가 들렸더라. 여기가 다시 말하면 벽옥과 홍보석은 이제 하나님의 그 순결함과 거룩함과 그 신실하심을 그리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지개는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들렸대요. 무지개가. 자, 이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아실 것은 뭐냐면 이 계시록은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 404절이 전부 구약 성경에서 끌어다 쓴 거예요. 전부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비유를 들어서 그 모습을 기록해요. 여기도 벽옥과 홍보석은 뭐예요? 이게 바로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 그 흉패잖아요. 옷에 다는 그런 열두 보석을 거기 있잖아요. 출애굽기 가면 바로 그것을 끌어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바로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어떤 것을 비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위엄이 있으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무지개. 무지개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무지개는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들렸더라.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가 색깔이 뭐죠? 빨주노초 파란 보죠. 그죠? 무지개. 이 무지개는 언제 생겼어요? 창세기 9장에 있을 때 생겼어요.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자, 무지개. 자,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여러분, 무지개는요, 창세기 9장 13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그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무지개는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무지개가 들렸다고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에 있는 것을 갖다 창세기의 그 무지개를 구장에 있는 무지개 끌어다가 써서 무지개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다른 의미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 구름은 뭐예요? 먹구름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 무지개, 무지개는 바로 예수님도 되지요. 언약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께서 너희들 안에 나타나 옆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약속한 언약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보좌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지만 그런 세상에 주는 그런 보좌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그 나팔소리, 복음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그 복음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음에 진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어미함, 자비함과 순결함이 그 보좌의 기초가 되고 그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 인자와 진실함이 따라서 행하더라니.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제 너희가, 네가 지금은 고생하고 괴롭지만 이젠 네가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바로 이런 의와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모든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그래서 여기 이제 4장 중반에 가면 후반에 가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얘기가 있잖아. 바로 이제 너희가 이제 모든 이 세상의 수고를 끝내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안에 와서 들어와서 하나님 나서 이제는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벽과 같은 아름다운 보석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보석 같은 존재,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판모세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희망과 아주 찬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계시를 기록하는데 모든 것을 비유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할 말씀이 없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걸 영광을 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할 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다가 그 말씀들을 끌어다가 그대로 비유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과 영광과 성품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 쓴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여기서 비교해서 찾아보면 다 그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24 장로들이 나오죠. 보좌, 24 보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24 장로는 뭐예요? 이것은 구약의 12 지파, 신약의 12 사도들. 그렇죠? 24 장로들은 뭐예요? 바로 교회의 대표를 장로라 하잖아요. 모든 인류 교회의 대표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기둥들인 장로들의 좌석도 보좌도 그들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 이 장로들은 이런 뭐 장로도 되겠지만 장로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건 대제사장 되고 장로도 되고 제사장도 여러 가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로운 행실이잖아. 신옷은 의로운 행실이고. 그리고 금멸류관은 뭐예요? 금멸류관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선물,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옳은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은 그 장로들의 24 보좌, 의와 공의도 함께 장로들, 교회의 기초가 된 장로들도 함께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런 환난과 핍박과 연단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금멸류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삶을 살 것이야. 그렇게 걱정하지 마. 요한아 조금만 참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보고도 지금 참아라. 내가 이런 나라 이런 것을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바로 이런 나라에 들어올 것이니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이런 영광을 받을 테니까 이런 보상을 받을 테니까 이런 면류관을 받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요한아 조금만 참아 라고 그를 위로하면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장면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 그것이 바로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첫사랑 회복했을 때 맨 처음 이제 영적으로 막 거듭나 막 회심했을 때 그때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는데 정말 그때는 뭐라고 어떻게 주체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기쁘고 이 기쁨이 어떻게 주체할 방법이 없어. 저는 그래서 막 컨트롤 할 텐데 그렇게 하고 다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그냥 다 악한 일이 다 떠나고 나고 기뻐지니까 이 기쁨이 어떻게 주체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컨트롤 뱅뱅뱅 돌아서 막 걸고 정신없이 걸어다녔어. 정신없이 기뻐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그 기쁨은 천국의 낙원에 만분의 백분의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 속에서 여러분도 첫사랑 회복해서 알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에 예수님이 회복했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얼마나 세상이 다르게 보이던가요? 그렇죠? 그것이 주님의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을 내가 주님께서 여도에게 회복해 시켜줄게. 바로 그 사랑을 너희가
갖게 되고 그 기쁨과 그 일학과 그 평상 평강 속에서 내가 살게 될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지금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24부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좌 앞에 뭐요? 번개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일곱 영, 일곱 등불이 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도 없죠. 바로 성령, 번개와 내성과 음성은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그렇게 항상 칭찬만 있던가요? 때로는 번개와 같이, 뇌성과 같이 무섭고 두려운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잔잔하게 전해질 때도 있고, 복음엔 여러 가지 생망의 복음도 있고, 또 칭찬의 복음도 있고, 축복의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생망의 복음. 이런 복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산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겐 이런 산소망이 있고 큰 소망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실학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도 결국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요.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 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찬양하고 숨지